보이시나요? 이렇게. 요거. 요거. 이거지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브라질 라이프. 자, 코코넛 있죠? 얼굴만 코코넛입니다. 코코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켓에 가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걸 따면은 좀 먹기가 편해요. 여기 구멍만 뚫어주고, 구멍 뚫은 다음에 컵에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코코넛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. 된 것 같아. 자, 이 상태에서 드시면 나와줘. 잠깐 두면 돼. 기다리면 됩니다. 이제. 자,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코넛이 몸에 엄청 좋죠. 피부 미용에도 좋고, 그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좋고, 뼈 건강에도 좋고.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지? 이렇게 또 한국 사람 성격 이렇게 진들거니 기다리지 못하고 다 된 것 같아요. 더 이상 안 나와. 자, 요거는 일단 두고, 자, 이거를 이제 잘라서 어우, 쉽진 않다. 오케이. 이렇게 칼집을 좀 내면 갈라져요. 이렇게. 나 이렇게 쪼개는 걸 좋아해. 실실 쪼개는 거. 됐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안에 있는 정말 코코넛. 이게 진짜 진국이지. 이걸 숟가락으로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요거. 요거. 이거지. 진짜 코코넛은 이걸 먹어야 돼. 이 물은 진짜, 이 물도 좋긴 한데, 이게 정말. 코코팜 나와 함께 있어. 이거. 코코팜 먹는 그 느낌. 그 코코팜 그 주스 안에 있는 그, 이렇게 씹는, 맛있는 거 있잖아요. 그 느낌이야. 너무 부드러워. 코코팜 나와 함께 있어. 부드러운 나의 느낌이 좋아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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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거를 같이 이제 여기다 넣어서 같이 먹어야 돼. 맛이 두 배가 돼요, 정말로. 그 달콤한 맛이랑 그 담백한 맛이랑, 그리고 먹고 이렇게 마시면서 이 씹는 느낌. 그게 너무 좋아. 자, 이렇게 발랐습니다. 이 안에 것도. 아, 이거 바르기 언제 다 바르냐? 자, 이거는 벨리냐, 이게. 코코넛. 자, 코코넛 먹방. 맛있다. 맛있어? 엄청 빨리 먹었어. 어? 맛있었어? 코코넛? 자. 자. 드디어. 코코넛. 진짜 최고입니다. 와. 아삭아삭하고 부드럽고, 진짜 이게 주스만 드시지 마시고 잘라서 그 안에 코코넛이랑 같이 담궜다가 냉장고에 뒀다가 드시면 진짜 최고. 너무 시원하고 여름에는 이것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. 코코넛 나와 함께 있어. 부드러운 이 느낌이 좋아. 코코넛 잊지 못할 거야. 우린 언제까지 코코넛 뿐이니까.
아 진짜 너무 달달하고 담백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부드럽고 진짜 최고예요 최고. 아 너무 행복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. 아 벌써 다 먹었어 이제 코코넛만 남았는데 이거야 이거 진짜 최고.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. 최고 최고 진짜 작은 브라질. 아 너무 맛있어. 코코넛 하나에 지금 3회알이거든요. 800원? 한 900원? 네. 여러분들 동남아 가시면 많이 드시죠 코코넛. 그냥 코코넛 주스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사서 이 안도 좀 잘라서 안에 있는 코코넛을 같이 드셔보세요. 네 오늘부터 야! 개짖는 소문을 만나잖아! 야 이 개새끼야! 네 오늘부터 안에 있는 코코넛도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. 좀 자르기 힘들긴 하지만 시간 되시는 분, 여유 되시는 분 꼭 잘라서 안에랑 안에 있는 거랑 같이 주스랑 냉장고에 넣다가 드시면 진짜 더 맛있고 더 달고 더 달콤하고 더 담백하고 배불러. 아직 아침 안 먹었는데 이거 코코넛 주스 하나 마셔도 든든해요.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.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코코넛 알러지 있으신 분들, 견과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코코넛 주스 먹방이었습니다. 이렇게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코넛을 이렇게 잘라서 빼서 같이 먹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브라질 라이프였어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차우 우리가. Thank you.